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났고 이제 아마 아직은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곧 패럴림픽이 시작을 할 텐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선 중계도 안 해주겠지만 이 배구가 그 여자부에서는 되게 올림픽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단체 구기 종목 중에 마지막 날에 결승을 하는 종목들이 여자 배구, 여자 농구, 여자 핸드볼이 있어요. 남자부가 오히려 전날에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마라톤도 남자부가 마지막 날에 하고 그 전날에 여자가 하잖아요. 근데 이 배구 같은 종목은 순서가 반대야. 그러니까 보통 그거죠. 마지막 날에 인기 있는 종목들 결승을 다 넣어놓는 거야. 마지막까지 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대회가 그래요. 대회 초반이랑 대회 막판에 인기 종목이 많이 몰려 있어요. 전반적인 인기 종목. 우리나라 기준 아니에요. 그 특히 육상이 처음부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육상이 사실 세계적으로 메달이 제일 많아.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거야. 어쨌든. 근데 배구가 사실 남자 구기에서는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여자부는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배구. 자, 이 사진은 2012 런던 올림픽 때 김연경 선수의 공격 장면이에요.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김연경 선수는 김연경 선수야. 그 김연경 선수가 이따 프로필 얘기하겠지만 빠른 88이더라. 그러니까 나랑 그 학교는 동급생이었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배구든 지금은 한 팀에 6명이 출전을 해서 경기를 하고 이제 팀별로 코트를 반씩 나눠서 하죠. 근데 반 코트가 9 곱하기 9여가지고 총18 곱하기 9m가 규격이고 자, 여기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선수들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안 그래도 키가 겁나 크게 생겼는데 거기에다 점프까지 하죠. 네트 높이 때문에 그런 게 솔직히 저거 남자부 243cm 솔직히 나 배구공으로 못 넘기고 진짜 배드민턴이 아마 저거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배드민턴 네트는 저거보다 높아. 위로 올그 라켓 갖다 올리는 거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구는요. 그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홀리오크라는 곳에서 시작해요. 매사추세츠주는 그 미국 그 독립 13주 중에 하나예요. 그 중심 도시가 보스턴이거든. 보스턴이 있고 이 매사추세츠주가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뭐 어쨌든 미국의 그 동북쪽 지역, 되게 추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창하는 사람이 당시 YMCA 체육부장이었던 윌리엄 모건인데, YMCA가 근대 구기 종목 이런 거 되게 단체 종목 이런 거 되게 많이 창안했다? 그, 우리나라 그 YMCA 야구단도 있었죠. 하여간, YMCA가 약간 그 개신교 쪽의 그 재단인데 뭔가 이런 건 기여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5명 한 팀짜리 21점 짜 내시 내는 그 점수였는데 이제 1918년에 공식 룰을 확립을 하면서 6명 한팀 만들고 15점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로테이션이라는 그 시스템은 내가 이따 설명할 건데 이건 좀 이해가 어려워요. 어차피 오늘은 일일이 그각 포지션별로 어떤 역할인지는 설명을 안할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 그것까지 하면. 첫 공인대회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YMCA가 주관한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이제 배구 협회가 생겨요. 소련이 이게 제일 빠르더라. 그러니까 소련은요, 어떻게 보면 그 공산주의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
스포츠 관련 정치지를 되게 일찍 시작을 했어요. 알죠? 그 3S 정책. 그 스크린 스포츠 섹스. 네.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여간. 자, 그래서 배구 협회가 창설이 됐고, 한 15개국의 협회들이 생기고 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1947년에 국제 배구 연맹을 출범시켜요. FIVB. 아마 더 페더레이션 오브 인터내셔널 발리볼 뭐 이런 건가? 뭐 피파처럼? 뭐 어쨌든 아니면 말고. 그럼 이제 국제대회. 국제대회는요, 가장 권위 있는 게두 개예요, 원래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있고 월드컵이 있고, 그 여기에 굳이 없어도 사실 모든 종목이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는 올림픽이죠. 근데 이 대회들이 전부 다 4년에 한번 죽이고 같은 해에 안 해요. 그러니까 몰라, 종목별로 다 다른데, 사실 스포츠 종목들이 국제대회는 거의 매년 있죠.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는 1961년 IOC 총회에선 남자부가 채택이 되고, 1962년 IOC 총회에선 여자부가 채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첫 번째 도쿄올림픽이죠. 이때 처음 정식 종목이 되는데, 개최국이었던 일본이 좀 진짜 이를 갈고 준비를 했었나 봐, 이때는. 근데 당시 이때에는 약간 그 방어형 배구가 좀 트렌드가 있었을 때여서 일본이 뭔가 조직력이 좋았었나 봐요. 남자부가 동메달을 땄다고 여자부가 금메달을 땄던 시대예요. 뭐 지금은 약간 좀 일본 배구가 우리보다 못하긴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근대화 시기 때 도입이 됐다 보니까, 좀 사실 우리나라 근대화 때요, 그뭐 스포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제일 많이 들여온 종교가 개신교예요. 3.1운동 때도 천도교 아니면 개신교였잖아, 거의. 그 개신교가 되게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개신교는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YMCA 선교사들이 이게 그 약간 스포츠 이런 것도 전파를 하려고 진짜 이 선교사들이 스포츠를 막 가르쳤어요. 그 뭐냐, 베이브루스도 야구를 그 아마 선교사한테 배웠을 거야. 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래 인기 있는 구기 종목이 야구, 농구, 배구였어요. 미국은요, 미식 축구가 있다 보니까, 그, 우리가 흔히 경기를 자주 보는 그 축구의 인기가 생각보다는 없어요. 메이저리그 사커가 있긴 있는데, 뭐, 야구나 농구나 배구급으로 인기가 많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요, 프로배구리그의 역사가 짧아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배구를 왜 그리 잘하냐? 학교에서 선수들이 유명해지니까 해외 프로리그로 스카우트 돼서 가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해외 프로리그에서 뛰다가 미국은요, 국가대항 할 때만 모여. 이번에도 여자 배구 우승했죠, 올림픽에서. 근데 사실 배구랑 농구는 겨울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축구는 아시아에 한정해서는 겨울 종목이 아니에요. AFC는 봄에 해서 겨울에 끝나는데, 사실 다른 대륙의 축구들은 다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죠. 크리스마스 때 하는 축구. 근데 이 시기에 미식 축구도 겨울에 하고요, 농구도 겨울에 하고, 아이스하키 당연히 겨울에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구가 좀 약간 들어갈 틈이 없나 봐. 그리고 이제 테니스랑 배구는요, 그러니까 이게요, 탁구는 약간 개인 성향의 종목이긴 한데, 이게 네트 치고 하는 종목들이 사실 남녀 인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좀 약간 차별화가 있어서 그렇지, 선수들의 피지컬의 차이 때문에. 남자들이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서브 파워도 강력하고 스파이크 파워도 강력하지. 그래서 남자 배구는
진짜 그 강력한 퍼포먼스 보려고 하는 거고, 여자 배구는 좀 약간 그 리시브, 랠리, 뭐 블러킹, 리턴 등등 약간 진짜 조직력의 그 끈끈한 거를 볼수 있는 게 여자 배구예요. 사실 남자들은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미식 축구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여자들은 좀 다른 종목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최근에 여자 배구리그를 만들었는데, NCAA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2020 도쿄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든 거래요. 근데 사실 미국은 기존에 이제 배구에서 파생된 비치발리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좀 시들시들했어요. 그 비치발리볼은 진짜 그냥 바닷가에서 네트 쳐놓고 한 팀에 두 명이면 되거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비치발리볼은 솔직히 내가 제대로 정주행을 한 적은 없는데, 비치발리볼이 재밌는 이유 중 하나는요, 화끈하잖아, 바닷가에서. 자, 그리고 이제 여자 스포츠에서 배구는요, 축구, 여자 월드컵에 버금가는 인기를 갖고 있어요. 여자 월드컵에 준하는, 어쨌든 그런 그 상당한 인기를 갖고 있고, 올림픽 마지막 날에 보통 농구, 배구, 핸드볼이 결승이 있어요. 근데 여자부가 마지막 날을 해요. 그렇고, 배구가 6인제가 있고 9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는 6인제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세트 중에서 3세트를 먼저 얻으면 이기는 건데, 현재 제도에 의하면 1세트에서 4세트까지는 25점을 내는 랠리 포인트 제도고요. 그래서 1세트 끝나면 코트 바꾸고, 2세트 끝나면 코트 바꾸고 뭐 이런 거지. 그리고 듀스가 되면, 그러니까 25점을 앞두고 24대 24 듀스가 되면, 이때부터는 어느 한 팀이 2점 차로 벌어질 때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야구처럼, 야구나 축구처럼 한점차 벌어진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두점 차를 벌려야 돼. 그러니까 한점 뒤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5세트는요, 4세트까지 2대2 동점이 될 경우 한해서 15점 랠리 포인트 제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대 14 듀스가 되면요, 2점 차가 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고요. 한 팀이 8점을 먼저 얻으면 코트를 바꾸게 돼요. 8점을 얻으면. 자, 그리고 이제 작전 타임을 쓸수 있는데, 타임아웃이라고 하죠. 세트당 그 일단 기본적으로 1세트에서 4세트 중에 어느 한 팀이 먼저 8점을 얻거나 어느 한 팀이 먼저 16점을 얻으면 세트당 두 번의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있어요. 이거는 제한 시간 60초고요. 테크니컬 타임아웃 이외에 각 팀이 세트당 두 번의 타임아웃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 팀의 흐름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선수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제한 시간은 30초. 근데 이제 그 올림픽 같은 짧은 기간의 경기를 많이 치러야 될 경우, 이제 타임아웃 제도를 좀 생략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배구가 되게 약간 수비적인 종목이었어요. 근데 규칙이 개정되면서 다른 신체 부위도 쓸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한배구협회가 코보거든요. 그 코보 유튜브 채널 가면요, 배구에서 발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발로 배구를 하는지. 단 조건이 있어요. 서브는 무조건 손에서 시작해야 돼요. 손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탁! 치는 거죠. 아, 요즘은 다 점프 서브를 하긴 하는데, 서브 이후부터는 발로 막아도 되고요. 허벅지로 막아도 되고, 뭐, 배로 막아도 되고, 손으로 막아도 되고, 머리로 막아도 되고, 다 해도 돼요. 뭐, 하지만 배구는 네트가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써줘야 그 리시브,
세팅, 공격.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99년 이전에는요, 사이드아웃 방식이었어요. 15점을 내는 사이드아웃이었는데, 사이드아웃은 뭐냐면요, 공격권이 있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권이 있는 팀이 상대팀 코트의 공격을 성공을 했을 때만 득점을 할수 있어요. 그 인이나 아웃에 관련해서. 만약에 원래 수비하면서 시작했던 그 타이밍에 그 수비하는 팀이 상대팀의 공격을 저지하면요, 그 서브권만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서브권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점수를 낼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요, A팀이 서브를 시작한다, B팀이 서브권을 갖고 온다, B팀이 다시 서브를 한다, A팀이 서브권을 갖고 온다. 계속 무한반복이 돼요. 경기 시간만 졸라게 늘어나. 그래서 이제 배구는 1999년 스피드업을 위해서 규정을 바꿔요. 랠리 포인트를 해가지고 25점제로 늘리는 대신에 서브권 이런 거 그냥 없앴어요. 서브하는 팀과 관계없이 점수는 주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점수를 따온 팀이 서브권을 갖고 오는 거야. 자, 그리고 그한 코트 안에서요, 한 팀이 공을 만질 수 있는 건세 턴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상대팀에서 공을 넘기면요, 일단은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언더핸드로 한번 공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오버핸드로 그 자리 위에서 살짝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스파이크를 때리지. 그렇게 보통 그세번 역할을 나눠서 하는데요. 한 사람이 언더핸드로 띄워 올리고, 오버핸드로 잡아놓고, 스파이크 혼자서 다 하는 건안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유효 블락을 당하면, 그러니까 네트 앞에서 손으로 막을 수 있어요. 네트를 닿으면 안 되는데 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당하면 다시 넘어갈 경우 세번 터치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이 안테나에 닿거나, 안테나는 이제 네트를 고정시키는 양쪽의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테나에 닿거나 진영 밖으로 슉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건드린 팀이 실점을 하게 돼요. 보통 안테나에 닿거나 진영 밖에 떨어지면 아웃이 되죠. 그래서 그 공격한 팀이 그렇게 밖으로 떨구면 공격한 팀이 실점을 하는 거고, 수비하던 팀의 손을 맞고 나가면 수비하던 팀이 실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공은 지금은 규칙이 개정돼서 공이 네트를 건드려도 돼요. 근데 신체 부위가 네트를 건드리면 안 돼요. 네트를 넘어가도 안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제도가 뭐냐면요, 득점에 성공하면서 팀에서요, 그 여섯 명이 자리를 막 이렇게 동글동글 막 굴리면서 바꿔요. 그래서 서브 순서를 바꾸면서 자리도 바꾸고. 근데 여자 팀은 그냥, 우리나라 여자 팀은 한번 공격 끝나면 그냥 서로 한번 어깨동무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남자 팀은 점수 내면 어떤 사람은 막 이리 돌고 어떤 사람은 막 저리 돌면서 막 서로 한 명씩 하이파이브를 막다 하면서 뛰어다니는 게 있더라고. 예전에 대단한 도전에서 계속 배구 선수들한테 그렇게 왜 도는 거예요 하니까 선수들이 하는 말이, 아, 그렇게 배웠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게 배웠대. 쩝쩝. 그리고 이제 배구는 앞에 3명, 뒤에 3명이 설수 있는데, 앞에 있는 3명은 자유롭게 공격이든 블럭이든 다할수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3명은요, 그 앞에서 네트 앞으로 나와서 블로킹을 할수 없고요. 그리고 중간에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어택 라인이 있어요. 어택 라인을 밟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명은 그 뒤에서 공을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서 공격은 안 돼요. 아니,
저 앞으로 튀어나와서 공격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수를 교대하는데도 규칙이 있어요. 축구는 그냥 그 포메이션을 바꾸면 되거든요. 골키퍼는 골키퍼끼리 바꾸는데, 이제 축구는 뭐 예를 들자면 4-2-3-1 시스템의 4-2-3-1 포메이션이라고 할게요. 4-2-3-1 포메이션인데, 그래, 수비수 한명 빼고 공격수 넣는다고. 그래, 그러면요 그 4백을 3백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배구는 그게 안 돼요. 배구는요 이제 농구처럼 그몇 번이고 교체는 할수 있지만요, 선발 선수들은요 세트에 한 번씩만 잠깐 쉬러 나갔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교대하는 게 A 선수가 B 선수랑 교대를 했다? 그럼 A 선수를 다시 투입하고 싶으면요 교체 투입했던 B 선수 자리에 다시 들어오는 것밖에 안 돼요. 교체 방식으로 포지션을 바꿀 순 없어요. 포지션은 경기 시작할 때 정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경고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구두 경고, 두 번째 단계는 카드가 나와요. 노란 카드가 나오고, 세 번째 단계는 빨간 카드가 나오는데, 빨간 카드가 나올 때는 빨간 카드를 받은 팀이 실점을 하게 돼요. 실점하고 상대 팀한테 서브 당연히 득점한 팀한테 서브가 넘어가겠죠. 그 4단계 경고에서는요 빨간 카드랑 노란 카드가 겹치고요, 당연히 상대 팀한테 서브가 넘어가면서 점수도 한점 주고, 그리고 선수 한 명을 해당 세트 동안 뭐 퇴장시킬 수 있어요. 아이스 하키나 핸드볼이 그 일정 시간 동안 퇴장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벌칙 구역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체 선수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5단계 경고일 때는 빨간 카드랑 노란 카드랑 분리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고, 남은 경기를 모두 퇴장당하게 돼요. 경기장에서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퇴장당한 선수 자리에는 대체 선수를 넣을 수 있는데, 아까 선수 교체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자리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A 선수가 퇴장돼서 그 자리에 B 선수가 들어왔는데 B도 퇴장됐다? 그러면 그 세트는 모두 수패를 당하는 거예요. 다음 세트 때는 그 A 선수가 만약에 그 4단계 경고를 받았으면 다음 세트 때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몰수패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판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프로스포츠 4대 종목이 있죠.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이네 개의 종목 중에서 비디오 판독이 처음 도입된 게 V리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V리그가요 세계 배구 역사에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 최초의 리그예요. 그거는 되게 우리나라의 비디오 판독 기술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디오 판독은 2007, 2008 포스트 시즌에 처음 시작됐고, 한 세트에 두 번씩의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고, 야구도 그렇겠지만 오심이 인정돼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판정을 번복시키면요 비디오 판독 신청 횟수가 소진되지 않아요. 왜냐면 판정을 번복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 심판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뜻으로 비디오 판독 신청 기회를 한번 깎아요. 그리고 5세트 같은 경우는 세트당 두 번씩의 비디오 판독 신청을 끝냈다고 해도요 어느 한 팀이 10점이 넘어가게 되면요 두 팀한테 비디오 판독 기회를 한 번씩을 더 줘요. 중요하니까 5세트가. 자, 그리고 배구는요 신체 모든 부위에 근력을 단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체 근력이나 복근요, 이거는요 좀 스파이크 등 공격에 필요한 근육은 주로 어깨, 팔 등의 근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그 하체도 단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체 근력은 이제 수비할 때 자세 잡고 서 있잖아요. 그때 종아리랑 허벅지 이 근육을 단련시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배구는요, 유산소 운동에 좋은 게요, 모든 동작을 점프를 요하는 동작들이 많고요. 그리고 공을 받으러 뛰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돼요. 자, 문제는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크다는 거지. 진짜 김연경 선수만 해도 무릎 수술만 벌써 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블로킹 과정에서 이 손가락이 약한데 손가락이 이렇게 공 받고 이렇게 꺾일 수 있단 말이죠. 손가락 부상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프를 하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나 발목을 삐끗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학교 체육 시간대는요, 그냥 서브 동작을 되게 간단하게 배우고, 뭐, 오버핸드, 언더핸드, 이런 것만 배우고 끝나더라고. 약간, 그, 제대로 된 배구 규칙 이런 걸안 알려주더라, 체육 시간대. 그래서 사실 나는 초등학교 때 배구 시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 때는요, 그럴만도 해요. 서브 범실이나 서브 득점 사례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막그 서브를 할 때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실어넣거나 그러진 않았거든. 이때는 무조건 조직력이었어요. 조직력이 그 우선된 팀이 대체로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동메달을 획득을 했을 때, 그때는 진짜 그 조직력이 강했던 그런 시대거든. 근데 이제 1980년대에 캐나다의 존 베럿이라는 선수가 스파이크 서브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스파이크 서브는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선 자리에서 공을 뛰어 올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쳤는데, 스파이크 서브는요, 스파이크를 점프해서 내리꽂잖아요. 근데 스파이크 서브는 서브를 할 때도 점프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점프해서 스파이크 서브를 하기 때문에, 그, 각 팀이, 그, 파워가 굉장히, 그, 파워가 실린 서브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브라질 대표팀이 스파이크 서브를 도입을 한 거야. 근데 이때는 서브가 네트에 스쳐도 서브 범실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장윤창 선수 이후 전술적으로 스파이크 서브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근데요, 이 스파이크 서브를 하면요, 서브를 받아내는 그 리시브 라인이 그 공을 제대로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수비수가 3명이었는데 그 라이트를 리시브 역할에서 빼고 공격 역할을 맡기게 되는 거야. 미국의 덕 빌이라는 지도자가 이 작전을 고안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베르날두 헤젠즈라는 사람은 이제 스파이크 서브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그 뭐냐 정교한 패턴 플레이의 랠리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힘들겠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개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피드 배구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스피드 배구가 도입된 그각 프로팀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레프트의 개인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역량, 체력 이런 게 중요해진 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레프트가 김연경 선수가 있죠. 굉장히 파워가 강하잖아. 그것만 봐도 알죠. 그리고 국제대회에서는요, 정식 종목으로 있는 실내 구기 종목에서 농구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게 배구예요. 농구는 몸싸움이 있고 배구는 몸싸움이 없죠. 근데 이제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농구는 NBA가 있고 야구는 MLB 메이저리그가 있고, 그
약간 다들 그런데 강력한 자금이나 선수 풀이 있는 그런 빅리그가 없어요. 축구는 그 유럽의 뭐 EPL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뭐 아니면 뭐 독일의 분데스리가라든지 스페인의 라리가라든지 이탈리아의 세리에아라든지 뭐 프랑스의 리그앙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배구는. 배구가 그 미국이 자국 프로리그가 없어서 사실 그런 것도 있기는 해. 근데 이제 미국이 2010 도쿄올림픽에 대비해서 자국 프로리그를 만들었고요. 그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향후 미국이 뭔가 빅리그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개의 비치 발리볼 시장이 있었고, 비치 발리볼은 올림픽 정식 종목에 별개로 있어요. 자,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 월드컵, 월드 그랜드 챔피언스컵 다 다른 해에 열리니까 매년 국제대회가 열려요.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그 올림픽도 힘든데 매년 국제대회를 일일이 다 신경을 쓰기 힘들 거 아닌가요? 하는데요. 다 신경 써요. 이유가 있어요. 세계 선수권은 대륙별 선수권 대회로 예선을 치르거든요. 근데 세계 선수권은요. 이제 대륙별 선수권에서 상위 몇 팀씩이 세계 선수권 본선에 출전을 하는데요. 대륙권 선수권에서 1등한 팀들한테 올림픽 본선을 직행을 시켜주고요. 월드컵에서는 1위, 2위, 3위까지 올림픽 본선을 직행을 줘요. 물론, 이 올림픽 본선 직행을 따낸 팀이 올림픽 개최국이다 하면 차순위 팀한테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또 매년 열리고 있는데, 네이션스 리그 우리나라는 1등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배구 클럽 챔피언스 리그라는 CV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데 이거는 동유럽이 좀 강한 편이고 이제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뛸때한번 우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대회 사이클은 자, 올림픽 본선을 12팀을 뽑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가면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엔요. 바로 대륙별 선수권 대회가 열려요. 이게 세계 선수권 대회의 예선을 겸해서 치르는 건데 다섯 대륙별로 이제 아시아 선수권, 유럽 선수권, 북중미 선수권, 남미 선수권, 아프리카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오세아니아는요. 아시아에 껴서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대륙별 우승팀은 차기 올림픽 본선에 직행할 수 있어요. 직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로 올리는 게 월드 그랜드 챔피언스컵이 있고요. 이거는 올림픽 직행 티켓은 없어요. 랭킹에는 반영이 돼. 그 다음에 세계 배구 선수권대회 본선. 이거 당연히 랭킹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승한 팀은 올림픽 본선 직행을 따로 주진 않아요. 왜냐면 그 바로 다음에 배구 월드컵 대회가 있거든. 그렇고요. 사실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본선에서 따로 티켓을 안 주는 이유는 이미 대륙권 1등 팀한테 직행을 주거든. 그게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림픽 최종 예선. 최종 예선을 올림픽 직전에 하는데 여기서 세 팀을 마지막으로 뽑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최국 한 팀, 대륙 선수권 다섯 팀, 월드컵 세 팀, 최종 예선 세팀 해가지고 이 배구 12팀이 올림픽에서 본선을 치러요. 그리고 이제 국가 대항 리그도 있는데 남자분은 월드 리그라 불렀고 여자분은 월드 그랑프리라 불렀는데 이게 통합이 돼요. 네이션스 리그로 통합이 되고 그리고 2013년부터 승강제가 도입이 되는데 남자분은 그룹 2에 있고요. 우리는 2015년까지는 그룹 1위였는데 2016대 우리가 그랑프리를 한번 빠져요.
그래서 그룹 2로 떨어졌어요. 포인트가 딸려서. 그래서 지금은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있는데, 이거를 매년 5월에 해요. 이제 겨울에 배구 시즌 끝나고 매년 5월에 하는데, 문제는 아직 VNL의 그 포인트 계산 방식, IOC에서 정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건 아직 세계 랭킹에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나라 배구는요. 우리나라는 국제대회는 1956년 제3회 도쿄 아시안게임에 첫 출전했어요. 근데 이때는 9인 종목이 있었는데 우리는 9인 종목만 나가고 5개국 중에 2위를 했어요. 이후에 선우양국이라는 지도자가 1958년부터 6인 종목을 자발적으로 분석 진행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북한보다 늦었어요.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을 통해서 이미 스포츠들이 들여와진 적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구가 프로리그가 굉장히 늦은 게 2005년에 이 배구가 리그가 출범을 해요. 농구가 1997년에 출범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프로농구 딱 출범하자마자 IMF였죠. 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가 출범하기 전에는 당연히 실업팀 리그는 있었죠. 그때는 배구가 슈퍼리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스포츠가 대부분 남자부 인기가 많은데, 배구는 여자부가 인기가 더 많아요. 여자부가 독자적 입지를 확보한 극소수 종목이고요. 남자부는 약간 공격형이고 여자부는 방어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대회에서 여자부가 더 잘해가지고 사실 여자부 인기가 더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구는요, 사실 초등학교 때 배구공 갔다가 사실 피구를 더 많이 했죠. 피구나 발야구를 더 많이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배구공이 축구공이나 농구공보다 부드러워요. 쿠션 효과가 좀 있어서 맞을 때 충격이 좀 덜해요. 축구공은 좀 뭔가 단단한 느낌이 있고, 농구공은 크기도 크고 단단하기도 단단하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충격이 좀 배구공이 적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구공 갖다 주로 피구를 해요. 진짜 피구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렇고 학교 수업 때는요, 언더핸드나 오버핸드 동작을 수업을 하고 끝부터 뭐 스파이크라든지 서브라든지 이런 거안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그 이유도 뭐라고 할수 없는 게, 배구 코트나 실내 체육관 돌릴 수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나왔던 중고등학교도 한나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 강당이 생겼어요. 그 문화관이라는 건물이 생겨서 이 문화관에서는 약간 이 문화관에서는 이뭐 강당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그리고 식당도 있었고 과학실도 있었고 뭐 등등이 있었어요. 컴퓨터실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배구 코트나 그러면 실내 체육관 아니면 강당에서 해야 되잖아. 근데요, 보통 그런 데서 배구하면 부상 위험이 좀 커요. 그러니까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코트가 좀그 충격 축 넘어지는 그 충격에서 좀 방지시켜줘야 되거든요. 나 저거 좀 기계 좀 소리 좀 줄여놓고 올게요. 잠깐만. 자,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배구는
좀 특히 아마추어 사회에서는 그, 아, 여기 맞죠? 교직원이나 동호회 등의 구인 종목이 좀 많은 편이야. 약간 그 단체 단합대를 위한 배구 이런 거였나 봐.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실적보다 배구 실적이 그 근무 평정에 좀더 유리하다는 썰이 있었어요. 뭐 학년 부장, 각 과목별 부장, 뭐 아니면 부서별 부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실업계는요, 이제 V리그가 출범한 이후로 실업리그의 존재감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실업리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상무 피닉스라고 국군체육부대가 있죠. 근데 실업팀 중에서는 프로배구 컵 대회 출전하는 팀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남자부 7팀, 여자부 7팀이에요. 그 프로팀이. 그러다 보니까 실업팀까지 좀 약간 맞춰가지고 그컵 대회를 해요. 토너먼트.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업배구 연맹 팀들은 뭐 이런 팀들이 있다. 그냥 이런 팀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려주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 그 레이저 포인터, 국군체육부대 상무 피닉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V리그에서는요, 그 2005년 12월 3일에 첫 시즌이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남자 6팀, 여자부 5팀이었는데, 그 준프로 자격으로 초청팀이 있었어요. 뭐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국군체육부대라든지 이런 팀들은 초청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제도도 도입이 됐고, 원년 시즌 개막전에 한해서 올림픽공원에서 중립경기를 했어요. 아마 지금 그 서울연고를 하고 있는 팀들은 장충체육관을 쓰거든요. 어쨌든. 근데 올림픽공원을 썼지. 그래서 이때 경기는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현대건설 대 한국도로공사였는데, 삼성화재는 그 뭐냐, 삼성화재는 저기 그거거든요. 그 대전이 홈팀이에요. 그 현대건설이 내가 알기로 팀이 어디가 홈인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년 멤버가 남자부는 대한항공,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LG화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준프로에는 한국전력, 상무, 국군체육부대가 있었고,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이제 원년 멤버 여자부는 현대건설, 흥국생명, GS칼텍스, 그 KTNG가 있었고, 준프로팀에는 한국도로공사 공기업이 있었죠. 한국도로공사는 이때는 연고지가 성남이었어요. 왜냐면 이 시대 때는 한국도로공사의 본사가 판교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경부고속도로 타면요, 대왕 판교 나들목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소형차만 이용할 수 있는 나들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21시 이후에는 아마 나들목이 이용할 수 없는 그곳이 있는데, 그 어쨌든 한국도로공사가 그 본사가 판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렇고 그 지금은 한국도로공사가 연고지를 김천으로 옮겼어요. 그 김천으로 옮긴 이유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중간 지점이 추풍령인데, 그 추풍령에 걸친 도시가 김천이고, 때마침 김천 혁신도시가 생기고, 또 이제 중부내륙고속도로랑 김천 분기점이 또 혁신도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김천 혁신도시로 갔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리그 역사를 보면요, 이후 이제 우리카드가 팀에 합류하고, 그 우리카드가 그
그 남자팀에서 그 서울 연구팀일 거예요. 그 다음에 IBK 기업은행이 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무 피닉스가 저때까지는 성남 실내체육관을 쓰다가, 그, 저때부터 상무 피닉스가 하차를 해요. 그 이유가, 그, 국군체육부대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국군체육부대가 그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 지금의 위례동에 있었어요. 지금 위례동에 있었는데 그 이제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문경으로 가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상무도 연고지로 옮겨야 됐고 그리고 이때 상무팀이 이때 뭔가 지침이 생겨가지고 K리그 1에 못 올라가게 돼요. 상무 피닉스는요, K리그 1에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KBO 리그도 상무팀은 KBO 퓨처스 리그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규정이 있어요. KBO 리그에서 드래프트 지명을 안 받았던 선수가 해외를 갔다가 올 경우는요, 그 KBO 리그에 들어오는 거를 목적으로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퓨처스 리그를 2년 동안 뛸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상무 피닉스 가라는 거야. 상무 피닉스 가서 퓨처스 뛰어라. 그렇단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2013, 2014 시즌 때 러시 앤 캐시가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2021년 컵대회가 곧 시작될 건데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로 여자부의 이제 새로운 팀으로 참가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남자부 이렇게 7팀이 있어요. 현재는 현재 7팀이 있고 연고지는 수원실내체육관, 인천의 계양체육관, 의정부의 실내체육관, 그리고 천안 유관순체육관, 대전의 충무체육관, 서울의 장충체육관, 그리고 안산의 상록수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관순 체육관 때문에 충청도의 배구도시는 천안이 됐어. 천안이 배구도시가 되는 게 이제 유관순 체육관의 영향이 커요. 자, 남자부는요. 한국전력공사가 그 공기업이라서 준프로로 참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인천 대한항공팀은요.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천공항 때문에 인천을 연고로 쓰겠죠? 1973년에 해체했다가 1986년에 다시 창단했어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요,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대한항공의 모기업은 한진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팀 선수들은 그 당연히 이제 모기업 스폰서는, 아니, 모기업은 당연히 한진그룹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성남에 이제 상무가 이제 성남 시절일 때 그때 위례동에 있었는데 V리그 참가를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아예 부대가 문경으로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하고 자 여자부도 장충체육관 김천의 실내체육관 이거 한국도로공사죠? 그리고 인천의 계양체육관 원래 그 흥국생명이 연고지가 천안이었어요. 근데 그 흥국생명이 인천으로 연고지로 옮기게 돼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아 현대건설이 수원이 연고였구나. 그 수원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대전의 충무체육관 그 다음에 화성도 배구의 도시예요. 천안처럼. 화성 실내체육관. 그리고 이제 광주를 연고로 이제 새로운 팀이 합류할 건데 아직 팀 이름은 안 정했더라고. 자, 그렇고 그 국군체육부대가 성남을 썼다 그랬잖아요. 한국도로공사도 본사가 판교일 때는 성남을 썼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김천으로 갔고 그 GS칼텍스는
전신이 경성방직. 그리고 흥국생명도 전신이 동일방직이에요. 팀이 역사가 오래됐어. 자,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가 남녀 통틀어서 역대 최다 우승이에요. 그 리그 이름이 같거든요. 농구 같은 경우는 KBL, WKBL 이러는데, 그 배구 같은 경우는 V리그 남자부, V리그 여자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는요, 슈퍼리그 시절 때부터 거의 무적의 팀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역대 최다 우승 팀이고요. 8번이나 우승을 했고, 우리 카드는요, 아직 우승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승한 적이 없어. 되게 특이한 거는요, 우리 카드는 연고팀이, 연고지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서울팀이 좀 잘해야 사실 그, 우리나라는 약간 프로 스포츠 종목이 좀 잘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그렇다고 하고, 참고로, 여자팀은 지난번에 서울팀이 우승했어요. GS 칼텍스. 그리고 이제 V리그는요, 이거는 FIVB 주관 국제대회에서도 채택하는 승점제가 있어요. 이 승점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트 스코어 3대 0이나 3대 1로 이기면 승점 3점을 주고요. 그리고 풀세트까지 가서 이기면 2점. 그러니까 지더라도 그리고 풀세트까지 가게 되면 1점의 승점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9, 2020 시즌에 우승팀이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2020 시즌이 5라운드에서 끝났어요. 5라운드까지는 제대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뭐 무관중으로 전환을 하자 아니면 리그를 중단을 하자 뭐 일을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돼가지고 5라운드까지 다 돌리고 난 시점으로 리그를 그냥 그 조기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우승에 대한 시상이 없어요. 왜냐면, V리그는요,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를 해야지 우승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승에 대한 시상이 없죠. KBO 리그는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한 시상을 따로 하기는 하거든요?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가 따로 있고,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가 따로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승은 한국 시리즈 우승이죠.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2020, 2021 시즌은요, 시즌 초반에는 경기가 막 평일에도 막낮 경기를 시작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KBO 리그 정규 시즌이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TV로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 3사의 케이블 채널에서 생중계를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KBO 리그 정규 시즌이 딱 10월 초쯤에 끝나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러면 그 KBO 리그 포스트 시즌은 지상파에서 3사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포스트 시즌을 이제 중계를 하는 동안은 이제 프로 배구가 V리그가 이 케이블 중계 시간대에 딱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2020년에 KBO 리그가 6주를 늦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 시즌이 10월 말까지 그냥 가다 보니까 10월 한달 동안은요. 배구가 중계 시간을 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은 그 어차피 지상파 중계로 갔기 때문에 11월에 경기 편성 시간을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약그 KBO 리그랑 그러니까 야구나 축구나 그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그래 좀또 중계를 하는 채널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스포츠 채널들은 야구를 하지. 하여간 그래서 11월에 어쨌든 겨울에는 배구, 농구, 그 배구랑 농구는
중계권 계약을 다 해요. 왜냐면 배구랑 농구랑 하는 요일이 다르거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 중계를 뛸 수가 있거든. 근데 야구는 일주일에 6번. 하물며 스포츠 채널들은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야구 중계권을 계약을 하죠. 뭐 그렇기는 해. 근데 이제 올해도 올 시즌 초반도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 때문에 2주를 쉬었고 한 2주 내지 3주? 그 다음에 그또 전반기 끝날 때쯤에 코로나 집단 확진이 걸려서 야구가 또그 전반기를 한주 일찍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는요, KBO 리그는 예전에는 그 3위 팀이랑 4위 팀의 승차가 3경기 이하일 경우에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1995년에 해트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4위를 하고도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V리그도 준 플레이오프 조건부가 3위랑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경우에 하는 거예요. 4점 이상으로 벌어지면 안 해요. 대신에 3위 팀홈 경기장에서 단판 승부를 하고요. 남자부에서만 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이번 시즌부터는 여자부도 한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자부도 준 플레이오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8팀 체제가 되면 조건부 준 플레이오프가 아마 풀려서 무조건 준 플레이오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기면 3전 2선승제 플레이오프가 있고, 그 다음에 챔피언 결정전은 5전 3선승제예요. 그리고 V리그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한 팀만 우승으로 인정을 하죠.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디비전이 있죠. 총 6개의 디비전이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디비전 우승도 따로 인정을 해요. 각 지역 챔피언, 디비전 챔피언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그 챔피언을 인정을 해요. 리그 챔피언 인정하고, 월드 챔피언을 인정을 해요. 그세 가지를 인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도의 얘기는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세계 상위권이었어요. 사이드 아웃 제도 이때는. 근데 스파이크 서브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가 스피드 배구에 대한 적응도 늦었고, 그런 패턴 플레이만 고집을 했었고, 그리고 해외 선수들이 워낙에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스파이크 서브에 밀리는 거야. 그래서 남자 배구는 요즘 세계 배구 추세를 못 따라가서 5회 연속 올림픽 본선을 못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5번씩이나. 그리고 대신에 남자팀도 이란에서 감독을 한 적이 있는 박기원 감독을 한번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스피드 배구를 좀 도입을 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 동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용관 전 감독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은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 예선 때는요, 준결승전에서 지면서 올림픽 본선 못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거나 아니면 올림픽 본선은 못 나가는 거다. 이럴 때꼭 지는 상대팀이 이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여자팀은요, FIVB 랭킹이 13위. 그리고 그 올림픽 본선을 총 11번이나 나갔고 동메달이 한번 있어요. 그리고 본선 4위를 3번을 했어요. 이번 도쿄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자카르타 게임 이후에 매번 참가하고 있고, 2006년 도하 참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메달을 땄어요. 역시 아시아에선 잘해. 그리고 금메달도 두 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대표 주요 멤버들이 보통 이렇게 변화를 해왔어요. 1990년대에 여기 보면 이제 김산희
코치가 여기 있죠. 아테네 올림픽 5위를 했던 그 김산희 감독? 김산희 코치인가 어쨌든. 김산희 해설위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유미 선수도 지금 해설 활동하고 있죠. 올림픽 해설하고 있고 김연경 선수가 여기 2021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을 했죠. 그렇고 이 이제 양효진 선수가 2009년에 합류했는데 아직까지 국대 현역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토종라이트 육성이 되게 안 좋아요. 김희진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그 뭐냐 쇼컷머리 V리그에서는 자기 소속팀에선 센터인데 국가대표에서는 라이트로 나가요. 그렇다고 하고 그 지금 우리나라 여자팀은요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 이 메달에 걸려 있는 대회를 되게 몰빵을 해요. 왜냐면 메달이 연금이 나오거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 주포들 뭐 이렇게 시대별로 있고 최근까지는 김연경 선수가 주포였다. 근데 2010 도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국가대표로 은퇴했어요. 자, 근데 남자 대표팀은 전임 감독이 있는데 여자 대표팀은 그 올림픽 시기 때만 가끔 전임 감독을 하고 올림픽 시기가 아닐 때는 프로팀 감독이 겸임 사례가 대부분. 우리도 야구팀이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직전 시즌 우승팀의 감독이 1년 동안 국대 감독을 겸임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예외로 2004, 2015 시즌 우승팀의 감독 자격으로 그 2015, 2016 시즌 간에 국대 감독을 했었던 이정철 전 감독은요, 올림픽까지는 했어요. 왜냐면 올림픽을 준비를 하려면, 그러면 보통 새 감독이 임기를 시작을 하려면 2016, 2017 임기 시작할 때여야 되는데, 사실 올림픽이 그러면 그 기준으로 감독 임기가 끝물이었거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자 국가대표 감독을 이때 한번 공모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전임 감독을 한번 선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임 감독으로는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겹치면서 경질됐고 그 이후 부임했던 감독이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부임을 하게 돼요. 그 지난 시즌까지는 브라질의 미나스 테니스 팀을 감독을 겸임을 했었던 선수 감독이고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 대표팀은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을 주축으로 김연경 선수를 주장으로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이후가 걱정인 게 김연경 선수가 대표팀을 은퇴를 해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연경 선수랑 연령이 비슷한 선수들도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요. 사실 그 다음 세대를 보자면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이력으로 인해서 이제 국대에서 영구 퇴출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세대 교체가 힘든 시대를 그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 이번에 올림픽 4위를 이끌었죠. 1979년생이면 이효리 씨랑 동갑이죠. 그리고 2020 시즌부터는 이탈리아의 이고르 고르곤졸라 노바라 팀의 감독을 맡게 돼요. 그래서 사실 프로팀이랑 대표팀이랑 감독 겸임은 할수 있어요. 왜냐면 그 선수권대회 각종 대회가 있는 기간에는 시즌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이 스테파노 감독의 경우는 선수를 안 거치고 만 16세 때부터 이미 코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이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배구의 대들보 김연경 선수. 자, 이제 김연경 선수 경기도 안산 출신이고요.
자, 1988년 2월 26일생 빠른 88이에요. 그래서 나랑 동급생이에요. 학교 기준으로는. 그렇고 V리그에서는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현재 이미탈 뛰신 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V리그에서 한 시즌을 더 뛰고 나면 김연경 선수는 FA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연경 선수는 V리그 출범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초로 해외 리그에 진출한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해외 이력은 일본, 터키, 중국에서 좀 많이 뛰었어요. 이번에도 중국에서 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인지도 회복에 기여한 사람이 바로 이 김연경 선수라는 거. 흥국생명 소속으로 V리그 우승 3번, 준우승 2번, 코브컵 준우승 1번. 그리고 잠깐만요. 나 이거 좀 뺄게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고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1번, 은메달 2번. 그리고 올림픽 4위를 2번 했고요. 현재 FIVB 초대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쨌든 김연경 선수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대단한 선수인데, 사실 그래요. 김연경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를 하차를 했고,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은 재계약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아시안 게임 맡아줄 수 있냐, 뭐 이런 협상을 하는데, 일단은 라바리니 감독은 가족회의 후에 결정을 하겠다 하면서 확답은 피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시안 게임은 그 유럽 기준으로 시즌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아마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좀 결정을 쉽게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 배구의 역사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그 사실 이제 지난주 중에 김연경 선수가 대표팀 그 은퇴를 선언했죠. 그 목요일인가? 그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협회 사무실 가가지고 협회장이랑 면담을 한 다음에, 회장님, 저 대표팀에서는 이제 좀 물러나고 싶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했겠죠. 유니폼 봤나? 은퇴식은요, 지금은 안 해요. 은퇴식은 지금은 안 하고, 김연경 선수가 프로 생활을 전부 다 마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배구 국가 배구 협회 차원에서 은퇴식을 준비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 남은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선수 생활 마지막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하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배구의 역사 컨텐츠 오늘은 여기까지.